8만원이라고? 와, 너무 비싸다. 네, 사장님. 13,000원. 이거 사장님이 직접 농사 지으셔가지고 갖고 나오신 거. 너무 시원합니다. 고추 시세를 한번 보면요. 14,000원짜리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13,000원. 지금 뭐예요? 네, 유튜브예요, 사장님. 13,000원. 사람들 많이 찍더라고. 네, 사장님. 13,000원. 이거 사장님이 직접 농사 지으셔가지고 갖고 나오신 거예요? 예. 아, 사장님 이거 말고도 집에도 고추 많아요? 많아요? 밭에도 아직 딸 것도 많아요. 밭에도 아직 딸 거 많고? 청량은 18,000원. 아, 청량 어디 있어요? 요거요? 장거. 요거. 매운 땡초. 예. 청량. 땡초. 요거는 18,000원. 그럼 여기서 지금 평균적으로 이거 지금 14,000원에 파시는 거네요? 그거는 14,000원, 이거는 13,000원, 청량은 18,000원. 14,000원짜리 좋다. 물건에 따라. 이거 너무 좋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장사들은 아무래도 1,2천원 더 받겠지. 농민이니까. 이건 농민분들이 바로 농사 지어가지고 갖고 이제 나오시니까 너무 좋죠. 사장님, 얘는 어디 고추예요? 기란. 기란? 여기서 기란 알아요? 아, 안동 기란? 아, 사장님, 이거 만약에 택배로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어요? 주소는 문자로 찍어주고. 내가 아. 말하는 거 받아들으니까 아. 받침이 틀릴 수가 있잖아. 아, 그럼요. 문자로 찍어달라 그래야 돼요, 사장님. 입금하고 돈 붙이고. 사장님, 만약에 이거 도시 사람들은 방앗간이 없잖아. 와서 보내달라고? 어, 그러면 돼. 왜 그러고면 어제 택배를 이대로 네. 안 가. 아, 가루를 만들어가 종이 박스 안에 넣어야 돼. 네, 그러죠. 안간에 빠주는 수고비를 1,000원 줘야 돼. 1,000원? 한 근에 1,000원. 10근이면 10,000원. 예. 그럼 여기 방앗간에서 사장님이 이제 빠셔가지고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박스 넣어가지고. 그럼 종이 박스 이어갖고. 네. 요새 택배 기사들이 이 봉지 안 받아 전부 종이 박스 포장해요. 제가 사장님이 집에도 좀 이게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탁드린 거예요. 예, 예. 아, 사장님 그러면 전화번호 뭐 이렇게 010 010 예 7546 75 46 46 0769 0769 네. 울리면 저으로. 진짜 이거 14,000원짜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제일 A급이네요. 완전히 진짜 시골에서 장사꾼한테 가면 그것도 16,000원 달라고. 네, 완전히 여기 사장님 이따가 줘도 15,000원이면 지금 촌 사람들이 2만원까지 받거든. 네. 아가 이렇게 아마 네. 우리 15,000원이면 5,000원이나 사게 받지. 아, 받는 시공은 나도 줘야 되니까 그죠? 네, 아, 그 돈이 뭐 만원씩 깨지니까 어차피 그거는 누가 줘도 줘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이제 도시 사람들은 방앗간 찾기가 어렵거든. 근데 사장님 만약에 믿고 만약에 요거 14,000원짜리 약간 저기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사람들이 사죠. 아니 진짜 여기 내가 아마 둘이 한번 만나보고 좀 누말따나 되고 안 되고는 둘이 나도 밖에... 우리 장모님이 송이버섯 따면 좋지. 안동에서 송이 말라고? 아니 자, 그래 참 뭐 우리 거기, 딸도 여기 들어가면 여기 우리 딸도 특별한 건 없는데 서울 공기업에 있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도 가거든. 네 욕심 내리고 돈도 필요 없고 첫째 너 둘이 마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손에 올리를 놓고 저기 참깨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왜 자꾸 딸을 소개시켜 준다 그래. 빨리 이 참깨 좀 가격 얼마인지 좀 소개시켜 줘. 28만 원. 사장님 아이고 뭐 자꾸 딸 얘기만 하시고 이거 또 이거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사장님 결론 이거 몇 킬로? 12킬로. 얼마? 28만 원. 28만 원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만져도 안 닿아. 아이고 암튼 요건 13만 원. 자꾸 요거는 14만 원. 14만 원짜리 좋습니다. 요 딸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14만 원 제가 자꾸 소개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장님이 흑심이 있는 거지. 제어는 아이고 직접 농사 지은 거고요. 또 뭐 사장님 5일장마다 나오시니까 안동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나오셔가지고
구입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이렇게 계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계시고 항상 저거 하늘색 모자 저거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항상 저거 하늘색 모자 쓰고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구입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 하늘색 모자 요겁니다. 그러면 9월달 안에 능이랑 송이 사장님이 직접 산에 저기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올라가서 채취해갖고 직접 이제 따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장에 계속 오시면 네. 내가 가오는 날이 있을 거야. 아 예 그럼 그때도 저도 한번 와서 송이랑 능이 한번 구경하러 와야겠네요. 구경감 많이 들겠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또 저기 전화 오면 14만원짜리 저거 좀 택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사장님. 여기도 15,000원 청송봉합꽃인데 지금 그늘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늘에 있는데 이렇게 해비치면 이렇게 지금 팔고 계시고요. 여기도 16,000원 또 15,000원 이 정도 시세로 많이 팔고 계세요. 14,000원 그러니까 직접 그 농사 지어서 갖고 나오시는 거 위주로 해서 여기 오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꼭지 달린 것도 보이고요. 꼭지 달린 거는 우리 사장님이 또 얼마에 파시나요? 예, 예, 오셨습니까? 네, 사장님, 꼭지 달린 거 이건 지금 얼마예요? 이거요? 네. 오늘 장이에. 이건 얼마예요? 꼭지가 좋아가지고. 네. 사는 사람이 기분 좋대. 17,000원. 17,000원? 아, 고추가 아주 그냥? 네, 17,000원. 아, 고추 좋다고요? 예. 제가 또 안동에 온 이유는 강고등어, 그리고 문어 좀 한번 살려고 왔습니다. 강고등어가 또 안동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문어도 좀 유명하게 잘 팔고 있고, 그래서 한번 구입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안동에서 왜 사람들이 문어를 왜 사요? 근데 안동에서요? 예. 다른 뭐 막말로 그 예. 문어를 직접 나오는 동네 안 이런 쪽보다는 여기 삶는 방법이 안동에서는 좀 다르다 보니까 삶는 방법이 산지 문어보다도 안동 문어가 소비가 더 많죠. 아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게 사는 거구나. 문어 그래서 유명한 거. 어우 얘는 뭐 문어가 엄청 크네. 안동 분들이 그 문어를 삶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문어가 가격이 좀 그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또 뭐 문어, 강고등어 키로에 7만원, 8만원이라고? 와 너무 비싸다. 작년에는 5만원, 6만원 근데 올해는 7만원, 8만원 아. 야, 이걸 네. 아유, 딴 집 가봐야겠네. 너무 비싸다, 이거. 근데. 야. 이거. 11만 9천 원. 11만 9천 원이요? 아, 이거 냉동이네? 아니에요. 이제 연 안 냉동. 아. 아, 이게 지금 너무. 안 얼었어, 안 얼었어. 안 얼었어요? 예, 딱 맞아. 이게 11만 원이요? 네, 11만 9천 원. 아, 알겠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냉동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그죠? 이런 거를 제가 사가는 건데, 제가 조금 다른 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 사장님, 예? 얘 얼마일까요? 예? 예. 5만원. 예, 한 3명 정도는 먹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신분에는 보고 네. 하시면 되고, 굵은 거 좋아하시면 요런 거 잘라가도 돼요. 아. 그래도 남자 세 분이면 이 정도는 먹어야 안 될까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은. 1kg 나오네? 9,000원이에요. kg에는 7만원인데, 예. 얘는 지금 59,000원이에요. 850g이에요. 850g? 네네. 요거는 좀 양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달아볼까요? 그다음 들어오시면은. 올랄까요? 한 5만원 생각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지금 42,000원인데 4만원 해드릴게요. 42,000원 무게대로 가는 거니까. 얘 싸게 주면 안 돼요? 55,000원에만 가져가이소. 마이너 못 뺍니다. 가져가이소? 네 가져가이소. 아이고 언제 드시려고요? 멀리 가실 거지요? 얼음 포장 해드리면 돼요? 네네네. 이렇게
네. 그거 집에 갖고 가셔서 네. 데치지 말고 그냥 네. 바로 썰어 드시면 돼요. 아, 바로 썰어 먹어요? 네. 우리가 사라는 거 바로 삶아 놓은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지금 보시면 저 보세요. 저기 큰 거 있죠? 네. 여기 지금 큰 거 저것도 택배 갔던데 한 마리 다 가는 거예요. 아. 저게 5kg예요? 안동문어? 네. 안동문어 사장님. 물어보다가 그냥 막 사네. 참나. 진짜요? 카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담아주시네요. 안동 명품 문어, 안동 중앙 신시장.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문어가 가격이 비싸서 아주 후덜덜하네요. 고등어는요, 아까 설명해주신 사장님한테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사장님, 고등어 좀 주세요. 딴 데서 안 사오고 아까 설명해주셔서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아. 네, 아까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딴 데서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눠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좋아요. 오늘 좋아요? 얘는 뭐야? 세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저희들이 예, 오늘 세일 들어갔어요. 장날이 가해서. 아. 원래 2만 원짜리인데 15,000원. 아, 진짜요? 네. 오. 몇 손 정도 필요하세요? 네 마리. 네 마리 주세요, 사장님. 네 마리. 네네. 큰 거로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딴 데서 살아도 사장님 아까 설명해 주셔서 다시 왔어요. 아, 그래요? 그거 고등어 오랑지 아주 새파랗죠. 예. 고등어 이런 고등어 올 시장 안에는 없어요. 네. 매주 장날만 이렇게 특별 세일을 하니까. 아, 그래요, 사장님? 네. 오늘 장날이라고 또 세일 하시는 거예요? 예, 장날, 매주 장날만 한 가지씩. 어느 아, 날은 고등어 할 때 있고, 어느 날은 꽁치 할 때 있고, 예, 사장님. 오늘은 병어 할 때 있고, 이렇게 아, 네. 매주 장날마다 딱 한 가지씩. 진공포장을 이렇게 해주시네. 예.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얼마요? 없어. 아, 그런데 안동 강고등어 왜 맛있는 거예요? 여기 영덕에서 예. 영덕의 그 바닷가에서 예. 잡아가지고 예. 옛날에는 우리가 차가 없을 때는 예. 지게에 지고 예. 거기서 간을 쳐가지고 안동까지 예. 하룻밤 자고 안동에 도착을 하거든요. 아마 1박 2일 정도 되면은 이제 안에 간이 고등어 간이 이제 완전히 배해가지고 예. 딱 이제 간 고등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동 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 예. 아내와 싸우고 있는 저 여자는 큰 회사는 아니라는 데는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남편은 정말 많이 바빴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정말 쉽게 새벽에 소장도 뭐 진짜 깔끔하게 해주시네. 사장님, 여기 택배 되죠? 네, 전부 택배 다 되죠. 그러니까 택배가 시장에서 우리가 거의 택배가 제일 많이 나가요. 아, 사장님 내가요? 네, 우리가 제일. 제가 잘았네. 네, 택배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시장에서 또 제일 많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택배 온다는 거잖아요. 예.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이렇게 택배 다 이렇게 백에다 넣어가지고요. 문어랑 고등어 구입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요. 안동 양반문어 사장님이고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526-1177. 저도 이렇게 구입해서요.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요.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또 세일 기간이라서 조금 더 싸게 구입했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요. 너무 시원합니다. 마음에 힘드신 게 있으시면요. 다 이렇게 쓸어 버리세요. 시원하게. 오일장 안동 시장 같이 둘러봤고요. 가까운 데 계시거나 또 고추 필요하시거나
고등어 필요하신 분들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